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로 보다 쉽게 HTML 컨텐츠를 가져올 수 있는, 겟해올 수 있는 기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텍스트라는 메소드가 있고, HTML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텍스트라는 메소드는 텍스트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HTML이라는 메소드는 HTML 태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how Text를 누르면 alert 창, 경고창이 뜨면서 UL 태그, UL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HTML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Show HTML 하게 되면 UL 안에 li가 있으면서 li 안에 문자열이 있잖아요. li 안에 문자열이 있죠. 근데 세 번째 li의 경우에는 문자열이 아니고 태그가 들어있죠. 이미지가 보여지는 태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태그가 그대로 얻어온 것을, get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디에는 지금 버튼이 있고 UL이 있는데, UL에 있는 내부에 있는 기능을 텍스트라는 메소드로 가지고 오고 HTML이라는 메소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버튼 btn1인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function. 경고창이 떠야 되니까 alert. 자, alert 안에 자, 문자열이 표시가 되고 싶다면 텍스트를 get 이렇게 적어볼까요? 텍스트를 get하면 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get하면 텍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면서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에 컨트롤 누르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거나 컨트롤 누르면서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면 줌 인, 줌 아웃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show text 버튼이 btn1 버튼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붙해서 HTML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HTML 태그를 get하려면 여기가 HTML이어야 되겠죠. 여긴 텍스트, 여긴 HTML. 확인해 보겠습니다. 쇼 HTML. 이렇게 태그를 다 가져온 것을 UL 안에 있는 태그를 다 가져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TML 메소드와 텍스트 메소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